금일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 운동을 하기 위하여 도착했습니다. 이곳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 어제는 눈이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도 좋아서 우리 동네 미인들이 다 이곳에 모여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신발에 흙이 묻었다고 나무에 흙을 칠해주는 사모님도 계시는데, 저 사모님은 얼마나 나무가 불쌍하고, 안타까우면 흙으로 미장을 하는지, 미장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아파트나 건물에, 세멘트를 반죽해서 발라놓은 건지 알았는데, 저 여사님은 나무에다가 미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저기, 이 지역에서 최고 미인들이 지금 맨발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집에도 안 들어가고 오늘 밤새면서 이곳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서방님은 다뭐 밥을 챙겨 먹든 안 챙겨 먹든 그냥 신경 안 쓰고 오직 나 자신의 즐거움과 건강,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사님이 제가 코믹스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정답입니다. 이렇게 어제는 눈이 펑펑 쏟아져가지고 마음을 갖다가 후련하게 스트레스를 풀어줬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도 겨울철에 봄 날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날씨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와 천마산 둘레길을 마음껏 맨발을 걷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여러분이 너무도 사랑해주고 아껴주어서 이곳은 나날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마산 둘레길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는 그러한 운동 장소로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면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소중한 운동 장소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둘레길은 누구나가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할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둘레길은 누구나가 쉽게 접근해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할수 있는 이러한 장소입니다. 이곳 바닥은 어제 눈이 많이 와서 너무도 질퍽질퍽 하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도 겨울철에도 불구하고 봄 날씨입니다. 이렇게 봄 날씨에도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운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운동을 우리 스스로가 즐거움과 기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황토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장소가 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이 자연 속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건강 중심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원시적인 과거의 역사와 현재 미래의 직립보행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가학문명이 발전하여 신발을 신게 되었고 이 신발이 결국 우리 인간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 의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자연 상태의 맨발 걷기 운동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맨발 걷기 운동이야말로 우리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을 시간이 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원활한 혈액순환을 공급하고 자신의 정신적 뇌 건강을 좋게 하는 세포의 활성화 및 스트레스 완화를 하는 그러한 좋은 운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 인간이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땅과 접지를 하여 지구의 자유전자와 인간의 플러스 전자를 결합시키는 매우 중요한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몸속에 있는 정전기나 활성화산소, 기타 나쁜 물질을 발바닥으로 배출하고 소변이나 기타 방법으로 배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천마산 맨발 걷기 둘레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서 몸을 워밍하고 스트레칭을 한 다음 2차적으로 천마산 맨발 걷기 둘레길을 이렇게 오후에도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어제 눈이 와서 바닥이 단단하게 얼음과 물기가 젖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조건을 감안해서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이 동영상을 촬영하여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와 천마산 둘레길은 우리가 소중히 보존해야 할 중요한 환경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관심을 가져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눈이 녹아서 바닥에 돌들이 많이 박혀 있는데 매우 차갑고 접지를 하면서 몸속에 차가운 한기가 몸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기를 짧은 시간에 자신의 몸속으로 자유전자를 함께 보내면 몸과 정신이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러한 육체적 정신적 상황을 변화 과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둘레길은 돌들이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항상 돌에 발가락이나 발톱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마산 둘레길을 마음껏 맨발 걷기를 하면서 열심히 걷고 있는 것이 너무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둘레길은 우리가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므로 퇴근 후에도 후레쉬를 가지고 걸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이며 산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쉽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천혜 자연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곳 지역을 설명해 드리면 송파구 마천동과 하남시 감일동이 천마산 공동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최대한 이용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나가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지금
바닥에 눈이 있기 때문에 아주 물기가 있어서 미끄럽습니다. 이러한 미끄러움을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것은 잘못 걷다가 넘어져서 몸이 다치거나 아니면 돌뿌리를 걷어쳐서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으므로 항시 정신을 집중하고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마산 둘레길을 마음껏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마산 둘레길을 시간이 날 때마다 걸을 수 있고 나 자신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행복, 오늘의 건강이 지속적이고 발전함으로써 나의 삶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러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마산 둘레길을 맨발을 걷고 여러분들도 한번